오늘 야매주부는 노브랜드에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에 이어 노브랜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 비해 규모가 작고 제품 가격이 너무 싸서 가성비 위주의 저렴한 상품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 달콤한 맛 쌀 과자도 너무 역사도 오래됐어. 쌀 과자 처음 나올 때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 쌀 과자가 또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왔지만 요거는 오 감독이 먹어봤는데 맛있답니다. 제품이 싸면 아무래도 건강식이 아닐 가능성과 브랜드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소상공인을 돕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이곳 제품은 소상공인은 아니고 중소기업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브랜드의 모든 제품은 이마트가 이미 검증을 했고 대기업들은 이들 회사에게 OEM으로 제품을 생산했던 이미 그들 세계에서는 유명한 식품 회사입니다. OEM 회사들은 제품은 잘 만드는데 판매망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판매를 대기업이 대신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마트 정용진 회장은 이들 회사들과 손잡고 노브랜드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준 것이죠. 저희 노브랜드의 모든 제품은 그동안 이마트에서 검증된 기업 상품들입니다. 우리는 이들 기업이 광고료나 홍보비를 쓰지 않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야매주부의 영상을 보시고 노브랜드 제품에 긍정적인 선입견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OEM 회사들이 그동안 브랜드가 없어서 외면당했던 상품들이 노브랜드라는 브랜드가 생기면서 크게 힘을 받은 겁니다. 아무튼 노브랜드 상품이 나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노브랜드에 가면 꼭 사야 하는, 아니 제가 먹어보고 이건 괜찮다 하는 제품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야매주부. 우선 매운맛 어묵입니다. 전철 지하상가나 길거리에서 먹어봤던 그 빨간 오뎅 제가 사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웍에 물을 부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애를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사야 되나봐. 왜? 이걸 먹기 위해서 긴 거를 사야 돼. 우리 집에 있잖아. 우리 집에 있었어. 여러분들도 이 어묵 드시려면 이 사각팬 사셔야 됩니다. 그럴듯하죠? 맛도 그럴듯합니다. 맛있어. 의외다. 맛있네. 신라면보다 매운 정도야. 얼마야? 어묵 14개가 들어있는데 4,980원입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도전 안 해볼 상품도 구매해봤습니다. 이런 걸 노브랜드에서 사 먹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구매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맛이 괜찮았습니다. 저도 그 유명하다는 이연복 멘보샤 먹어봤거든요. 굳이 비교를 하면 이연복 씨가 소송 들어올까봐 비슷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맛이 나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처음엔 저희가 잘 몰라서 기름에 튀겼거든요. 기름에 튀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저희가 에어프라이에 구우면서 아 이게 진짜 맛이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황당한 음식 하나 소개할까요? 이것도 있는데 고추김말이 있는데. 고추김말이? 아이들이 떡볶이 먹으러 가면 꼭 같이 먹는 김말이. 20, 30대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노브랜드의 추천 상품입니다. 이 상품도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껏 떡볶이집에서 나온 김말이와 차원이 다릅니다. 전 개인적으로 김말이가 느끼해서 싫었거든요. 그런데 이 녀석은 매콤해서 느끼하지 않다는 거죠. 음식 몇 개를 소개하는데도 야매주부 얼굴이 한 번도 안 비춰지죠? 이 양반은 제가 먹는 음식 경멸합니다. 야매주부는 인스턴트 음식을 매우 싫어하고요. 특히 오늘 제가 소개한 제품들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살아생전 못 먹어봤을 거고요. 앞으로도 저분은 안 먹을 겁니다. 발사믹과 오이를 함께 넣어가지고 빵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일회용으로 딱딱 잘라가지고 넣게 돼있네. 야매주부와 저의 다른 점은 저는 세상 음식 다 먹어보고 죽자주의고요. 전 양반은 건강한 음식 먹고 안 죽자주의입니다. 여기 오면 사야 되는 것 중에서 물이 있어요. 1980원이야? 네. 미네랄 워터인데. 야매주부. 다진 청양고추. 또 다진 마늘인데 짜잔 하면 한 개씩 빼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슬슬 끝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야매주부는 건강한 음식, 건강한 재료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저 오시아 씨는 맛있는 음식, 재밌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별사탕 왜 넣는지 아세요? 몰라. 너무 텁텁해서? 아, 건빵은 6개인가 7개를 먹을 수 없대요. 그래서 목이 텁텁해가지고. 목이 말라서 못 먹는데요. 그래서 사탕, 별사탕을 넣은 거예요. 마칩니다. 시니어 청법 플래너 야매주부. 노브랜드 첫 번째 추천 상품은 막국수입니다. 비빔 막국수. 노브랜드 상품은 가성비가 꼭 앞에 붙어야 합니다. 내가 이거 맛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춘천에 한번 와봤어? 유포리 막국수, 샘밥 막국수, 명가 막국수 먹어봤어? 이 가게 뭐가 맛있다고 추천을 해? 제가 사는 일산에도 엄청 유명한 막국수가 있거든요. 그냥 지금은 1280원짜리 막국수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맛일까요? 그냥 웃음이 쿡 하고 나오는 맛입니다. 어이없는 웃음이 나는 맛이야. 어이없네.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맛있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거 앞으로 계속 사 먹어도 될 것 같아. 비빔면보다 나은 것 같아. 진비빔면. 오늘도 여러분들께 캡처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야매주부. 국수류로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 두 가지 소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브랜드에 갈 때마다 째려보고 사지 못했던 소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때문에 못 샀습니다. 노브랜드에 가면 가격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싸서 못 삽니다. 아니 뭘로 만들었기에 가격이 쓰레기 봉투 가격이야? 파스타 소스가 2,000원도 안 됩니다. 거기에 더해 부드러운 에그 파스타 국수가 1,480원. 제가 입맛은 초딩이어도 그렇게 싸구리 입맛은 아니란 말이죠. 뻥치시네. 너 누구야?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야매주부는 건강한 음식 먹고 영생하겠다는 사람이고요. 저는 세상 음식 다 먹어보고 죽자주의거든요.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공룡고기 먹겠다고 공룡 잡으러 다니다가 공룡한테 잡혀 먹었을 겁니다. 도전정신으로 먹어본 먹물 파스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물 파스타가 사실 먹물 맛으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유명 셰프들이 거기에 맛있는 바질 오일에 루꼴라에 뭐 해산물 초덕초덕 넣어서 맹근 파스타가 먹물 파스타거든요. 1980원짜리를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즐긴다는 건 노브랜드 회장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족들에게는 노브랜드에서 샀다고 말하지 않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거 먹고 절대 웃지 마세요. 아주 주댕이가 숭해집니다. 일단 두 가지 캡처합니다. 비프 스파게티 맛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소스가 더 익숙할 겁니다.
토마토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역시 1980원. 1980년도에 내가 몇 살이었지? 아직 안 태어났을 땐가? 뻥치시네. 너 누구야? 이번에는 꼬리곰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상품도 노브랜드에서 선뜻 손에 집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또 사먹겠냐고 물으면 당연히 사먹겠다고 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갈비탕 추천드렸잖아요. 다음은 갈비탕인데요. 이건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이것도 구매하겠냐고 물으시면 이미 구매했습니다요. 아마 같은 회사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뒤를 봤더니 신세계 푸드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이었습니다. 더 신뢰하고 먹을 수 있겠죠? 캡처 들어갑니다. 이 김에 왕갈비탕도 캡처해두세요. 짜장라면 하면 짜파게티인데 우리가 짜파게티에 길들여진 민족이잖아요. 근데 노브랜드는 무슨 배짱으로 짜장라면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할까봐 제가 먼저 먹어봤습니다. 짜장 본질에 충실한 깊은 맛이라고 써있는데 깊은 맛은 모르겠고 진짜 짜장의 본질의 맛은 맞습니다. 짜파게티는 스프가 분말인데 노브랜드 짜장면은 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집 짜장 맛이냐? 아니요. 집에서 만든 짜장 맛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캡처해보시죠. 야무지고 매력적인 야매주부 군것질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아주 맛있다고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미제과자 하면 프링글스 요거였고 먹기 시작하면 내장이 젓갈로 변할 때까지 그 짠 과자를 한 통 다 비워야 끝이 났던 그 프링글스 적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 싸고 이게 너무 맛있어. 이런 거는 정말 쟁여두고 먹어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먹어보면은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맛이. 아니야 진짜 아빠 먹어보면은 아빠도 진짜 맨날 이거. 아빠는 저 미제인 맛이야. 아니야 이건 진짜 맛있어. 처음에는 저도 엄청 무시했거든요. 어따 대고 프링글스 앞에서 명함을 들이대. 저기요 그 제 거 아니에요? 좀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멈출 수 없다니까. 한번 열면. 어디까지 드셨어 지금? 얼마나 먹? 어머! 어머! 아이 이거 싼데 그냥 또 사면 되지. 고민해 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입구녕이 저렴해지나? 일단 여러분들도 속는 셈 치고 구매 한번 해보시죠. 속아봤자 980원입니다.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다. 내친 김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중독성 까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치마입니다. 대만산. 대만 과자로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처음 보시는 분은 한과 중에 그 오란다 과자를 연상하실 텐데 뭐 맛도 살짝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엄청 부드러워서 이빨이 대충 한 3개, 4개 정도 빠지신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고요. 이건 꼭 경험해 보셔야 하는 맛입니다. 어르신 입맛도 권해드립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게 엄청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더 하면 지루하시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또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빨리 안 돌아오면 이 노래를 계속 불러주시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마칩니다.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